초나라에 장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왕인데 장왕. 초나라 장왕이 밤에 파티를 하는데 그 많은 신하들이 참 와서 파티를 해요. 근데 후궁이 그 제일 임금은 이거 장왕이 입하는 후궁이 거기에 참석했어. 그 후궁이 술도 따라주고 왕한테 뭐 하니까 이쁘잖아. 근데 누군가가 와서 갑자기 불이 꺼져버려. 불이 석유 달았는지 그 파티장이 깜깜해져 버린 거야. 서로 잘안 보이니까 기름 가져오라 뭐 임금이 막 지시하고 난리 났을 거 아니야. 그 사이에 이 후궁을 누가 끌어안은 거야. 뽀뽀를 했어. 누군지 알수 있나? 알수 없죠. 여기 우리 의사들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. 근데 이 후궁이 머리가 좋아요. 거기 행사장에 들어가면 팻말이 있어야 돼, 팻말. 거기 들어가는 그 임금하고 같이 파티하는 장에 들어가려면 머리 표식을 주잖아. 그걸 전부 허리에다 차고 있어. 그 사람만 들어가야 되니까. 그죠? 그게 이제 갱호하는, 갱호패야, 갱호패. 갱호원들이 그 이제 표식을 해주잖아. 청와대 들어갈 때도 그걸 탁 뜯어버렸어. 뜯어서 그 후궁이 딱 가지고 임금한테 나중에 불 켜고 나서 임금한테 가서 딱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 누군가 나한테 뽀뽀를 하고 갔는데 이걸 내가 뜯었다 이게. 그러니까 지금 즉시 이거 없는 사람 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불러내 달라는 거야. 이 후궁이 그냥 영남시 잡히겠죠? 그래 안 그래 꼼짝은 마야 그냥 거기에 한 몇십 명이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가 임금을 능멸한 거야. 임금의 가장 애끼는 뽀뽀를 했으니까 재밌어요? 그러니까 장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애첩이 그렇게 탁 이야기하니 후궁 이야기를 하니까 장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출입해 호패를 가지고 와라. 이래 가져와라 그래 버려버려 불태워버려라 그래가 불질러버려 그건 누가 범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임금을 구해요 나중에 그 임금이 위기에 몰렸을 때그 임금을 구해준 그 장군이 자기가 옛날에 저 후궁하고 뽀뽀를 했다고 자백을 해 그때 그 임금의 그 관대함을 보고 자기가 정말 우리 이 임금 장왕을 목숨 걸고 섬겨야 되겠다. 그래가 이번 전쟁에서 자기가 공을 세웠다는 거야. 그래서 임금을 구해내, 마지막에.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? 응?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무조건 범인 잡는 게 정의가 아니야. 무슨 말인지 알죠? 절대 남을 안티하면 안 돼요. 아무리 그자가 범인이라 할지라도 임금이, 야, 이, 잔치하는 분위기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뭐 하겠냐? 어? 남자는 마음이 다 비슷한데 이해를 한 거야. 아 맞아 맞아. 그 장왕의 그 초나라 장왕의 그릇이 커져. 크니까 왕이 된 거야. 알겠죠?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의 요만한 거그 없는 거 허갱년기가 뭐뭘 내가 뭐 그런 사람이야. 전부 뉴스 나오는 거다 내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야. 그렇지 않습니까?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공부한 거지. 몰래 몰래 도둑질 공부한 거지. 어려서. 어? 공장 다니면서 몰래 공부한 거밖에 없잖아. 그래야 내가 뭐 공부할 환경이 된 사람이야? 그렇지만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쁜 길로 갔나? 왜 그런 사람을 갖다 나쁜 사람으로 모는 게 그렇게 소원인가? 절대 깨달아야 됩니다. 이렇게 장황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저 남의 잘못을 찾아내느라고 그냥 그러면 되겠나? 안 되죠? 우리는 관대해야 돼. 이 우리가 빨리 저 하늘궁도 짓고 해야 될 일이 있잖아. 우리나라가 또 내가 세금을 많이 내면 우리나라 잘 되잖아. 뭐 내가 우리나라에 피해 끼치는 거 있나? 없어요. 여러분들이 좀내 때문에 고생하는 거 그건 나중에 그거 지금 고생은 나중에 낙이야. 알겠죠?